예, 처음에 대한사랑하면 누구나 이제 러브를 생각해가지고 대한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 하는데 이제 한자로 본다면 이제 대한의 이제 역사와 정신을 지키는 이렇게 그런 난가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이름을 대한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대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원래 올바른 역사와 정신 문화 이런 것을 지금 알리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사랑은 국내에 6개 본부와 34개 지부, 그리고 해외 4개 본부와 17개 지부를 통해서 지금 적극적인 역사 광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전국 본부 지부 조직을 연결해가지고 순회 역사 콘서트, 그리고 이제 경당 인문학 강좌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신, 이런 한류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제 우리 역사의 뿌리에 대한 이렇게 특강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반응도 대단히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많이 두는 것은 지금 군인들이라든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가관이 무너진 거 아니냐,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대한사랑에서는 이런 예비 장교인 ROTC 학군단을 통해서 이제 역사 강좌를 많이 합니다. 올해는 한 60군데 강좌를 대학가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동포들에게는 동포 사회에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그분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이 1세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잡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 할수 있는 것은 한글 교육이 아마 지금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이런 역사 강좌를 통해서 2세, 3세들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싶다. 이런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일을 뭐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보통 그 공부할 때도 이제 뭐 연구와 교육과 봉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그 교육과 봉사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국내외에 있는 여러 일반인들에게 이 역사를 바로 알려준다는 게 상당히 그 중요하고도 어찌 보면은 좀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기존의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하고는 이제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잘 받아들이던가요? 반응은 어느 면에서 보면 극대극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 교육이 이제 대부분 이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특히 인식되는 것은 입시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춰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이 다 누구나 아마 가지고 있는 경향일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사, 우리 한국 고대사 뿌리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면 학생들이라든지 국민들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는 반면 그 진짜 저것이 역사라면 저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그런 강좌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역사, 우리 뿌리 역사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대일 항쟁기를 거치면서 우리 역사가 얼마만큼 이제 왜곡됐는지를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의 테마를 잡아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의외로 대단히 반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진짜 참말 그대로 분노를 많이 합니다. 특히 학생들도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우선은 뭐 놀라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은, 자신들의 이제 그 자긍심을 갖는데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일반인들 이제 내용은 전국적으로 이제 지부 조직을 활성화 해가지고 경당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레파토리라든지 이런 걸 정해가지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 문화, 정신 문화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의외로 요즘 이제 특히 일본의 이제 경제 보복이라죠, 보면.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붐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 공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알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 왜곡된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접근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요즘 역사 강좌를 하다 보면 의외로 지금까지 반응하고는 다른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일반인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그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예. 아까 앞에서도 언뜻 들으니까 이제 그 해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죠, 지금. 예. 예. 지금 대한사랑 조직은 최대한 이제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어느 면에서 봉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정체성 문제입니다. 예. 1세대 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저런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뿌리 역사에 대한 인식, 예. 역사 인식이 있어야만 이 한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뿌리 내리고 정착하면서 그 근본을 잃지 않는 것이지 역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현지 사정을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대한사랑 조직을 가동을 해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한 근 2년, 3년 동안 미국 이제 동부, 서부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일본하고 이제 베트남까지 이제 이렇게 한인들 위해서 역사 강조를 이제 강좌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돌아보니까요. 어느 면에서 보면 국내보다 더 역사를 갈구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LA 강의에서는 참 제가 이런 것을 자랑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이제 어느 면에서 극찬을 들었습니다. 극찬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어떤 우리 할머니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오래 이제 자리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 그분도 많이 이런 역사 교육에 갈구를 가지고 생활해 오시는 건데 이번 이제 역사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제가 민망한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분이 교회 근사님인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를 만나고 그 강의를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주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이 교육을 반드시 한인들에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많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을 만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기분이 좀 뿌듯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보람은 아마 가장 큰 보람이라고 봅니다. 예,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예, 예.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러한 역사 교육이 뭐 국내에 있는 뭐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다른 의미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